오늘은 캐스퍼 스마트키를 TK800으로 개조한 내용을 한번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캐스퍼 스마트키는 일반 스마트키랑 똑같이 생겼고요. 저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일단 저는 테스트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분해한 기판을 가지고 이제 접점 포인트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납땜 포인트하고 접지 포인트만 확인을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테스터기를 마이너스 그 배터리 닿는 곳에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저렇게 찍어서 소리가 나면 그쪽이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대각선 쪽이나 위쪽 버튼에다가 납땜을 두 개를 하면 되는데 어렵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는 몰아서 그리고 포인트에 한 군데씩 해서 버튼에 4개, 전원에 2개 이렇게 마이너스는 몰아서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찾았으니까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미리 납을 한 번씩 먹여줍니다. 저는 저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렇게 납을 한 번씩 먹여주는 이유는 이따가 케이블 작업할 때 바로 그냥 대고 납땜만 하시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납이 이미 한 번씩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쉽게 작업이 가능하게끔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을 먹인 자리에 이제 케이블을 대고 바로 납땜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좁은 납땜이나 아니면 뭐그 포인트 납땜을 할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딱 바로 고정이 되죠. 납땜이란 게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오래 되고 있으면 열을 받아서 기판 쪽 패턴이 나갈 수도 있고, 메인 칩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실패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등록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손해가 막 심하니깐요. 초보자 분들은 납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현미경에서 바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납땜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한다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는요. 작업하실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저 기판 날려먹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납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현미경으로다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 공개를 하니깐요. 저렇게 보시고 포인트를 저기에 납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공개하는 거 아니니깐요.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고 뭐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만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마지막 작업을 하겠습니다. 국산 차종은 스마트키가 작기 때문에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 키에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뚜껑을 덮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캐스터 TK800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